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비비 라이플의 아주 유용한 아이템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바로 GSI에서 나오는 이 3S 버퍼입니다. 이 버퍼, 그러니까 GBBR 스톡에 이 버퍼 스프링이 들어가서 반동 증가라든지 연사속도 증가를 위한 옵션 아이템인데, 일단, VFC 416 같은 경우 또는 M4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 옵션을 장착을 해야 하는 그런 모델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문제. 특히 VFC 416 A5나 M4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질적으로. 근데 이게 총에 이제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보다는 이 기존의 순정 버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정 버퍼를 뽑았는데, 바로 이 버퍼가, 스톡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우리가 볼트 캐리어의 반동을 다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순정 버퍼 때문에 볼트 스탑이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VFC 416뿐만 아니고 M4 모델, 아니면 마루이의 GBBR, 제품들이 있죠. MWS 이런 것들은 연사나 단발을 했을 때이 순정 버퍼에서 오는 이 스프링에서 나는 이 스프링이 울리는 소리죠. 서징음이라고 합니다. 이 서징음이 아주 듣기 싫어요. 잠깐 제가 격발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서징음이 이렇게 격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VFC 416 A5 모델인데, 이 제품 역시 기본적으로 이놈의 서징음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버퍼, 옵션 버퍼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첫 번째, 서징음이 사라집니다. 100% 사라지진 않지만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걸리든 볼트 스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장착을 한번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이 장착하는 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뜯고요. 뜯고 나서, 요렇게 봉지를 까면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겨 있는 버퍼가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이 버퍼는 스톡 안으로 들어갈 거였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3개가 있어요. 스프링이 총 3개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간격을 보시면은, 반동이 세게 하고 싶은 분은 간격이 촘촘한 거, 예. 아, 촘촘한 걸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촘촘한 모델. 그리고, 반동보다는 연사 속도를 올리고 싶은 분은 이렇게 간격이 큰 거. 그리고 중간 정도는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썸네일에 이건 사이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사양을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프링을 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세 개를 다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가운데 중간, 제가 연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간 거를 쓰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있는 바디 핀을 뽑으시면은 이 테이크아웃이 되죠. 테이크아웃이 되면은 여기에 장착을 합니다. 먼저 요 부품을 매 스프링을 아이고 이거 제가 테이블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요 부품에 요 스프링을 이렇게 꼽으십시오. 이 스프링도 이 좌앞뒤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요렇게 꼽으신 다음에 요거를 요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요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요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간 상태에서 요 버퍼에 있는 이 구멍을
요 스프링 안으로 꼽아서 이렇게 장착을 하되 요 턱이 있습니다. 턱이 턱 사이로 이렇게 꼽히게끔 하고 살짝 돌려줍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예,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버퍼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장착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하고 바디핀을 바디핀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서징음을 들으셨죠? 예. 서징음 분명히 앞선 영상에서 서징음을 들으셨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런 팅팅팅 하는 스프링 튀는 소리가 나요. 자, 지금 단창을 꽂고 3S 버퍼 중간 스프링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은 볼트 스탑이 걸렸어요. 보통 순정 버퍼를 썼을 때는 제 이 그 VFC GBBR A5 순정 버퍼일 때는 볼트 스탑이 안 걸렸는데 지금 볼트 스탑이 걸립니다. 이렇게 제가 볼트 스탑 캐치 버튼을 이쪽에서 누르고 격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징음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서징음이 안 나죠? 면사로 한번 쏘 보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바로 이 버퍼 교체만으로 일단 안 걸리던 볼트 스탑과 그리고 안 들리던 서징음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 GSI 건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3S 버퍼는 이 VFC GBBR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GSI 3S 버퍼 같은 경우는 가격이 66,000원이에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고, 또 아테네 암즈에서 나오는 또 버퍼가 있습니다. 그 버퍼도 생각외로 괜찮다고 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S 버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반동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반동은 조금 기존의 순정보다는 조금 증가했던 느낌이 있지만은 볼트 스탑 문제랑 이 서징음이 상당히 귀에 거슬려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예. 앞으로 이 GBBL 유저들이 이런 서징음이나 볼트 스탑이 안 걸리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3S 버퍼를 한번 장착을 해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은 제가 조만간에 한번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이었습니다.